안녕하세요. 아침 방송으로 또이 묵꽃의 방송의 스타트를 알리는 쇼호스트 정음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뵀는데, 오늘은 또 새롭게 주방용품이에요. 오늘은 주방데이죠. 저에게는 주방데이인데, 굉장히 신기하고도 신기한 제품들이에요. 저도 이런 제품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제품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아침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사를 한 열심히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헬짱님이 제 팬이에요. 아, 헬짱님,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? 제가 지금 제 앞에 놓여 있는 거. 이거 약간 카메라 화면으로 나오는 거를 보니까 약간 스키 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대체 어디에 쓰는 용도인가 궁금하지 않아요? 그쵸? 이거 뭐 같아요? 어디에 쓰는 용도인고, 너뭐 하는 제품인고 하잖아요. 이거는 일명, 웨이브 싱크대 물펜스라고 합니다. 물펜스 뭔지 아세요? 물펜스?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, 물펜스. 물을 뭐 이렇게 막아준다는 건가? 그런 거예요. 이게 어디 사용하는 거냐면, 웨이브요. 제가 또 웨이브 안 되는데, 이거 지금, 몹쓸 웨이브 보여드릴게요. 몹쓸 웨이브. 이거 웨이브, 싱크대 물펜스니까. 몹쓸 웨이브. 저 최근에 한복 촬영 갔다가도 신남을 표현하라는데, 그럼 친구랑 같이, 우리 동갑내기라고 하면서 같이 안 되는 웨이브 한다면서, 야, 이렇게 해! 막 이러면서 했는데, 좀 근데 약간 물결 같지 않을게? 물결?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. 나 뭐가 꿈틀꿈틀거리는 동생 들고, 회장님, 유방향으로도. 웨이브 제대로 해. 여기는 춤 연습하고, 왼쪽은 더 잘, 이건 더안 돼. 오자마자 지금, 웨이브를, 이렇게, 저 지금 좀 했어요. 하지 않았어요? 웨이브만 여기서 하루 종일 하고 가는 거 아니야? 웨이브. 아침부터 지금 웨이브 싱크대 물펜스입니다. 웨이브 싱크대 물펜스. 왜 웨이브일까요? 근데 이게 이렇게, 자, 이게 싱크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싱크대. 혼자 아직까지 지금 흥이 지금 웨이브 이거 물펜스 하면서 여기가 싱크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왜 설거지를 할때 저는 진짜 그런 게 설거지 한번 하고 나면 여기 옷다 젖고, 여기 설거지 이 근처에 물다 튀기고, 그리고 그다 튀긴 물이 밑에 다 떨어지고, 제가 지금 또 이제 이 일이 끝나면은 가야 할 곳이 보조 작가를 또 하러 가는데, 거기 가면 또 그렇게 열심히 작가실을 열심히 막 닦고 쓸고 하는데, 설거지도 나름 열심히 해요.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렇게 그 밑에 주방이 흥건하게 젖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이거 너무 공감을 했는데, 혹시 헬짱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설거지하고 나면 이 근처가 막 흥건히, 나 설거지 했어요 하면서, 나 설거지한 거티막다 내고,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다시 좀 앉아볼까요? 혼자 웨이브 하다 지금. 웨이브. 아, 여기 지금. 웨이브 싱크대 물펜스 때문에. 근데 원래 웨이브가 이렇게 잘 됐는데? 금요일? 그쵸? 설거지하면, 그쵸. 이게 그거를 튀김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이, 이렇게 튀길 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거. 워터파크 계장. 진심. 그 주방이, 나 설거지 했어요 하면서 티내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딱 놔두면은 설거지를 하면서 이렇게 튀길게, 이렇게 튀겨서 안 되는. 저도요, 여기 아주 그냥 워터파크도 개장했지만 퐁퐁이 막 보글보글 거품 다 일어나고. 너만 그런 거 아니에요. 나도 그래요. 우리가 주부가 아니라서 그런가? 저도 그런데? 저도 그래요. 근데 이게 막아준다고. 근데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대요. 이게 이렇게만 놔두면 좀 부착이 좀 부족하잖아요. 근데 이게 원래 3개였는데 5개. 너 회장님만 그런 거 아니야? 나만 그런 거. 아, 나도 내가 설거지를 못해서 그런 줄. 그 제가 또 생각해보면 이런 거 되게 좀 싫으실 수도 있는데, 나는 이 설거지 그게 너무 낮아서 더 많이 튀기는 줄 알았잖아요.